유네스코지에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자국민 환경이 그 사람의 평생의 모든 삶을 말해준다라는 그런 이제 논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성인병이나 IQ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뭐 80년대 초반 이 정도까지는 유전자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진다라고. 즉 말하면 엄마 아빠의 머리종이 아이의 머리종이라고 이렇게 대두가 됐었는데 이 뉴스 부지에서 그 논문 발표가 되면서 자궁내 환경이 52%의 환경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입증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태교에 입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태교를 해보니까 태교를 한 아이들과 또 엄마와 아빠와의 관계 유대감에서 친밀감이 보였고요. 또 태교를 한 아이들은 자극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뇌의 발달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입증이 됐죠. 네. 교수님, 근데 실제적으로 이 태교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그 저희가 그냥 좋다 얘기만 듣지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거든요.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몸, 마음, 행동을 사실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시기가 임신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엄마의 정서가 아기에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질적인 것, 성품적인 것, 인성적인 것은 엄마로부터 가까워 있어요. 탯줄과 태반으로 연결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엄마가 좋은 것만을 취하니까 이 아이가 좋은 성품을 갖고 태어나겠죠. 또 두 번째는 임신기 엄마가 뭐 워킹도 하죠. 맛있는 음식 먹죠. 좋은 거 생각하죠. 책 읽죠. 음악 듣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뇌에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IQ뿐만이 아니라 EQ까지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태교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먼저는 임신기에 있는 아내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호르몬의 변형으로 오는 그 우울감이라든지 그리고 불안감, 또 아기를 낳기 위한 10개월의 과정 속에서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내들이 남편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싶거든요. 그리고 격려를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바라볼 때 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아내에게 주는 그 사랑의 그 표현, 스킨십이라든지 그 좀 유치하게 뭐 우리 아내들이 사실 큰 걸 바라지는 않거든요. 임신기에 아내들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어떤 순산에 대한 것을 내가 너와 함께할게, 순산할 수 있다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늘 외쳐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신기에 누구나 다 엄마나 아빠나 이런 그 스킨십, 부부관계에 대해서 서로가 좀 꺼리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달 동안 또 그리고 아기를 낳은 이후에도 우리가 산육기라는 그런 기간 동안에 부부의 물론 삶을 가질 수는 있지만 부부관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리적으로 발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통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전문가들의 책을 보니까 태반이 제 자리를 잡는 그 시기 바로 한 20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도 되는 정상적인 분만의 시간 38주에서 42주를 제외한 37주 말까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스킨십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가? 물론 뭐 삽입도 하나의 최고의 부부 관계라고 하겠지만 뭐 아내의 배가 불러있고 그리고 또 남편이 볼 때도 여러 가지 거부감도 있고 부담감도 있으니까 뭐 사랑하는 아내와 뭐 잠자리를 할 때 손을 자꾸 잔다든지 아니면 배에다 손을 얹어놓다든지 아니면 또 뭐 서로의 또 꼭 부부 관계에서 우리가 뭐 깊은 관계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허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포인트는 저는 남편과의 친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행복해야 아기가 행복하거든요. 근데 엄마의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남편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임신기에 협조자를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기에게 늘 유치하게 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얘기할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태어난 아이는 아빠와의 관계도 유대감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아빠 음성 많이 듣고. 아,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 그 관계를 되게 포인트 잡는 거예요.